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송혜서 목사님의 고별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하하고 또 힘을 더하며 응원한다는 의미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도 돼요.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귀한 말씀이 또 능력이 되어서 소풍교회에서 또 세워질 더본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뭐 부탁 뭐 이런 설교에서 마지막일 줄 알고 했는데 계속 밀려서 오늘까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청년부도 또 하라고 그래서 또 이따 청년부도 해야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전혀 계획을 하지 않은데 갑자기 올라오면 안 울 거예요. 안 울 거니까 기쁨의 자리라서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설교 본문을 읽긴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 분들이 있어서 인테리어가 거의 끝났고 제가 사실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궁금하면 와서 보라고. 그래서 한 번쯤 다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예의가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있는 사진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저희 로고입니다. 느낌 오시죠? 뭔가 이제 새싹이 벌써 싹을 튼 것 같은 씨가 아니라 이미 싹을 튼 이 더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요, 저희가 8층, 9층 건물의 8층에 위치하고 있는 8층에 저런 상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인가 있나 봐요. 그런 것 중에 한 구석에 상가 아시죠? 문 열면 딱 보이는 그 공간이고요. 저기가 저희가 뭐 차도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사진을 넓게 찍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40평 중에 저거 한 4분의 1 공간이고 좀 가까이 가니까 문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하나는 예배 때 유아실로도 쓰고 뭐 저희 평상시 주일날은 다 소그룹 공간으로 쓸 거고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틀면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에서 딱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빨입니다. 네. 그게 한 20평 되는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사면 중에 지금 보이는 오른쪽 측면과 뒤에 일부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져 있고요. 네, 여기는 그 유리 쪽에서 본 왼쪽이 그 본당 문이고 그 오른쪽 유리가 유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각도만 조금 틀어서 위에가 노출되어 있는 카페 같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당 문에서 반대로 이제 찍은 거예요. 예, 그런 이거는 유아실에서 이렇게 찍은. 야, 사진 진짜 실물은 안 찍었습니다. 너무 착각하지만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이고요. 직접 오십시오. 오셔서 주일날 오셔도 되고 평일날 오셔도 되고 아무 때나 오셔서 무료 주차 제공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주차권이 300장 주더라고요. 근데 다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인원 지금 20명 예배 드리면. 그래서 와서 마음껏 써주시고 연말, 월말이 되면 다 없어지니까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월말에 이렇게 몰려서 와주시면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띄워놓은 것, 빨간 글씨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에 지금 복음, 진리, 기도. 소풍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니까 느낌 오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저희 더번교회 표어인데 똑같아요. 한 글자만 다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교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아직도 이게 소풍교회 표어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더번교회로 오세요. 이거 소풍교회 표 계속 쓰고 있던 표어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아주 그 날것 같은 생생한 그 내용의 단어를 복음으로 이제 바꿔 놓은 거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더번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성경 구절이 오늘 별로 화면에 안 뜰 겁니다. 성경을 저처럼 앞에다가 24장을 이렇게 펴놓으시면 제가 몇 절 한번 같이 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 설교에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좀 빨리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네. 그 오늘 24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주님이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24장 처음부터 등장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 부활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를 가셔야 돼요. 송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부활 새벽의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죽었다께도 무덤에 못 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든지 저는 한번 달려가 보겠다.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으로 진짜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린 걸 발견한 여자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한 제자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달려가진 않고 자기네끼리 가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도님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류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 복음, 이 단어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찾아온 소식이에요. 죽음의 현장에 찾아온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야지 그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예배당은 장례식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결혼식장은 아니고, 이 자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부평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니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고, 장례식 가면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장례식 가면 누가 고인과 가까운 사람인지 다 아시죠? 첫 번째, 까만색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띠에 두 줄이냐 한 줄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눈에 보이는 대로는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보다 고인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까만 옷을 입었는데 장례식장 그 밖에 식당에서 밥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꼭 가면 있어요. 꼭 있다니까요. 친척들, 그리고 뭐 고인 되신 분이 막 90살 넘겨 사시고 뭐 호상이다 그러면은 다들 많이 슬퍼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들. 근데 상황과 조건이 다른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 장면에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더라. 아주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무덤까지 달려갔으니 뭐 보통 아니겠죠. 뭐 갖고 갔죠? 시체를 만지기 위해 갔어요. 향품 갖고 갔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진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다 아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친밀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며칠 지났지만 오열하고 통곡하고 여전히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 보시게 되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난 두 사람처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장면이 나타나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에 그 가운데 와서 시체가 없어졌고 문은 열려 있고 그 무덤 돌문은 열려 있고 어떤 감정일지 상상은 되시죠? 6절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감정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정신줄 놓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거 그거 기억해라라고요. 감정으로 무너져 있지 말고 이성을 되찾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해라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 기억해야 될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태신앙으로 50년 정도 교회 다니니까요. 교회가 아주 익숙해요. 성경 말씀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부활의 사건,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냥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억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음의 직면에서 가까이 갈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저는 더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고요. 어떤 색깔도 있고 성향도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것이 다 다르기도 하고 개인마다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패턴과 자기의 익숙한 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죽음 앞으로 우리 불러내요. 죽이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큰 깔때기를 하나 그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을 깔때기라고 그랬잖아. 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진리의 말씀인데 그 다음은요 저 기도가 이게 되어질 텐데 오늘 지금 맨 위에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고 얘기하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까 한 제자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여인들이 놀란 사실을 이 소식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달려가죠. 모여 있는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몇 절이냐면 한번 볼까요? 16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니까 성경 펴 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구부려 들여다본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보이는데 시체는 없죠. 예수님 없습니다. 예, 보세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준비되어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덤까지 왜못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한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계속 잘하다가 막판에 사고 친 거예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는 주님 떠났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감이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문이 열려 없어졌다니까 얼마나 놀랬었겠어요. 달려가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누가복음 기록에는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달려가서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세마포만 있고 시체가 없다. 감히 좀못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으로 초대하고 베드로가 이 죽음의 현장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부담감에서 죄책감에서 멈추고 벗어나고 이리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께서 당긴단 말이에요. 가까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류는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건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무덤이 열렸던 이야기, 여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들, 베드로가 달려가서 봤더니 세마포밖에 없었고 예수님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가는데 이 세 번째 장면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직접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좀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못 알아봤지? 라고 할 만큼. 그런데 대화를 쭉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떤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디 믿는데요. 믿지 않는 것 같지는 않는데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다. 믿음이 좀 확신이 좀 덜한 것 같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지만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이 이런 대답이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야 되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을 열거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소식을 접할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상황이죠. 그들에게 이 상황, 이 예수님을 만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인 것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놀랬죠.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사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베드로도 가고 여인들도 모여 있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소풍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례식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장례식의 목사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반복되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참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00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음 플러스 뭐까지? 부활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여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44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인 그 자리에게 뭐 한다고요? 진리에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이 진리라는 것.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은 뭐가 되냐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는 거죠. 그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냐면 진리를 마음에 깨닫게 하는,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직면에서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모이는 그들에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48절 너희는 이제 다 들었으니까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건데 그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머물러라. 머물러라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기다리는 건 돌아다니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물러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딴 데 가고 다른 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을 일이거든요. 저는 신학
대학을 갔어요. 20살 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도사역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했어요. 예,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마음 있죠. 목사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딱 기도하면, 딱 기도하면 그냥 딱 일어나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그죠? 수련회 가서 뭐 3박 4일 가게 되면 저녁에 뭐 다른 기도도 하지만 그 이제 인도자가 되어지고 어떤 부서를 이끌고 가게 되면 가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 가지고 이러면 더 빨리 일어날 것 같고 뭐 해 봤어요. 근데 아, 순수한 마음은 인정. 하지만 능력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능력. 저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능력이 뭔지 아시겠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우리 집안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자녀들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지금도 많이 기도하시죠? 그게 틀렸다라고 지금 정죄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진 않고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근데 저는 능력이다.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말하면 이 문 밖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예배당이 아닌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똑똑해졌으면 좋겠죠.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이 거짓말하는 다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도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라 밖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거 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 하나님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죽음의 자리에 초청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그분께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능력, 이런 이 능력은 밖에서 누구라도 기대하고 우리도 실제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5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위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죽음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그 직면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되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돼요. 깔때기에 내려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은요, 우리는 알아서 50일이지만 50일 작정기도 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40일 만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래서 기도했었던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다. 그런 숫자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알면 뭐가 힘들어요. 이틀만 더 참으면 끝인데. 이틀만 더 있으면 끝나는데 이틀만 더 있으면 능력 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끝장냅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기도가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그냥 능력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봉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소풍교가 이미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되니 우리가 뭐 똑같이 닮아야지 별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표 같이 간다고 불만 있으시면 그냥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시면 되고 뭐 작정 별로 안 하더라고요. 악한 성도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아무 때나 어디라도 더번기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하신 생명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소풍교 이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더번기를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 목사님께서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엄마 교회 뭐 이제 근데 교회가 저희는요 새롭게 태어난 좀 분가하는 교회, 분가 이미 장성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놀러 오시고 예배는 주일날 11시밖에 없습니다. 딴 날 수요예배 새벽예배 자꾸 물어보시는데 번호 가르쳐드릴게요. 오셔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문 잠그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는 그 또 지역에 맞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도 기도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점심시간 직장인들 뭐 학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15분간 뭐 커피 브레이크에서 5분 메시지와 10분 기도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소풍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것은 유지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머리가 딸려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해 달라고 좀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 부어주신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특송한 게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 가사가 사실 예,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번기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부는 파송식이라 이 찬양을 같이 못하겠고 이 시간 이후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순서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